안녕하세요. 오렌지스타입니다. 최근 윈도우 업데이트 이후에 게임 성능 저하 문제로 이슈가 됐고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처리를 했는데 이 이슈에 대해 공지를 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업데이트했던 3월 29일자 KB500084E 업데이트와 4월 13일자 KB500133 업데이트 이후에 많은 유저들이 게임 중에 성능 문제를 경험하고 불평을 해왔었습니다. 거기에 레딧 사이트에서도 업데이트 문제가 올라오고 엔비디아 포럼에서도 해당 이 두 개의 업데이트를 롤백해서 문제가 해결되는지 확인하라는 글을 엔비디아 직원이 올리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수정했다는 공지를 했고 현재 해결된 이슈를 통해 해결됐다는 공지가 보입니다. 여기 해결된 문제 항목을 보면 게임에서 예상보다 낮은 성능, 일부 사용자들은 다중 모니터를 사용할 때 전체 화면이나 테두리 없는 윈도우 모드에서 게임 성능이 낮다고 보고했다라고 해결 내용이 표시되었는데 이 공지에는 아직 KB500084E만 표시되어 있고 KB500130은 나와있지 않지만 KB500130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것일 뿐 같이 해결된 것으로 나옵니다. 보통 이곳의 공지가 좀 늦죠.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KB500084E의 업데이트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 업데이트에 알려진 문제를 들어가 보면 맨 아래 이번 이슈가 된 게임 성능 문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성능 문제에 대한 내용과 우측의 내용을 보면 KIR을 통해 해결했다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KB500133 업데이트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들어가 보면 마찬가지로 같은 문제와 해결되었다는 글을 확인할 수 있죠. 문제는 발생했는데 나는 업데이트를 지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해결된 것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좀 더 정보를 드리자면 이 문제는 KIR을 사용해서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KIR이 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KIR은 Known Issue Rollback의 약자로 직역하면 알려진 문제를 롤백하는 기능입니다. KIR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보안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윈도우 서비스 개선 사항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전 릴리즈된 동작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올해 초에 도입되었습니다. KIR에 대해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은 해당 웹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설명란에 주소들을 링크해놨으니 필요하신 링크들은 설명란을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KIR 기능이 이미 윈도우에 적용이 되어 있었고 이번 이슈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KIR을 동작시켜서 롤백시켰습니다. 현재 윈도우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은 PC를 재부팅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KIR을 통한 롤백은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통해 동작되지만 실제 업데이트로는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윈도우 업데이트를 내려받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용하시면 되죠. 물론 KIR이 롤백하면 PC를 재부팅해야 적용이 된다니 계속 PC를 켜놓고 계셨던 분들은 재부팅을 한번 하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냥 윈도우 사용자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KIR이 동작해서 이 문제를 수정하는 것인데 그래도 정말 수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찾아보니 레딧 페이지에 해당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 있는 해당 명령어를 복사하고 윈도우 키와 X키를 누르고 여기에 있는 윈도우즈 파워쉘을 실행합니다. 이 문장은 유튜브 설명란에도 있으니 사이트에서 복사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설명란에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문장을 복사한 후에 파워쉘 프롬프트에서 마우스 오른쪽만 클릭하면 바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면 올바르게 패치가 적용된 것입니다. 만약에 빨간색 오류 메시지가 나온다면 KIR이 동작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최근까지 게임 프레임 저하나 기타 성능 문제가 발생했다가 사라진 분들은 아마 해당 업데이트 패치가 동작해서 해결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KIR을 도입한 것이 아마 자주 일어나는 업데이트 문제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까지 이러한 업데이트 관련된 이슈가 있었으니 모르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공지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